히트다 히트. 히트 시즌 2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얼어붙은 사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. 고명진 선수는 원하는 모든 선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네요. 1대1의 상황, 두 선수입니다. 앞서 이제 서로가 좀 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뭐 오늘의 첫 경기고, 네. 양 선수가 아직까지 뭐 물론 손을 많이 풀기도 했겠지만 또 실전은 다르단 말이에요. 이제는 세 번째 세트이니만큼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. 네. 자, 1대1 상황, 팽팽한 상황에서 다시 펼쳐지는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. 백동준, 고병재 선수의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경기 시작했습니다. 세 번째 전장은 얼어붙은 사원입니다. 10시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입니다. 5시에 위치했습니다. 파란색 테란 고병재 선수입니다. 네, 진짜 뭐 고병재 선수 앞서 경기를 보면서도 느낀 건 진짜 뭐 빌드가 굉장히 다양해요. 네, 밤까마귀와 사이클론으로 관측선을 끊고, 네. 그 다음에 해방선 견제. 자기의 시나리오도 굉장히 좋았었고 백동준 선수의 노림수도 좋았지만 결국에, 네. 승자는 고병재였습니다. 마지막에 웃는 선수는 고병재 선수가 됐는데 아직 뭐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. 백동준 선수가 고병재 선수를 지목하게 됐었고 그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좀 발이 멈췄어요. 고민재 선수 역시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대기실에서 제가 백동준 선수한테 약간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할만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경기가 나올까 했는데 역시 네. 1승은 그래도 가져왔고요. 그렇죠. 무난한 경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. 예. 그러니까 요전장이 테란의 빠른 압박을 프로토스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좀 갈릴 수 있긴 하거든요. 네. 다만 고병준 선수의 지금 빌드가 원가스 빌드라서 사령부 이후에 타이트하게 지어 짜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. 일단 사이클론. 참 그 사이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같아요. 네. 거의 보초병 하나 빼놓고는 사이클론이 첫 번째, 그렇죠. 유닛인 거잖아요. 사이클론 하면 이제는 고병재 선수가 좀 생각이 납니다. 네, 제일 좀 애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. 네. 때릴 때 임팩트도 굉장히 멋있잖아요, 또 사이클론이. 근데 백동준 선수의 지금 탐사정으로 앞마당 있는 걸 봤죠? 이게 굉장히 큰 게 사실, 그렇죠. 네. 네, 사이클론 하나 뽑고 네, 원원원에서 이렇게 쪼이기를 하는 빌드가 있는데 일단 앞마당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, 괜찮아졌죠 백동준 선수도. 예. 왜냐하면 이게 앞마당 멀티를 못 보게 된다면 좀 약간 탐사정도 많이 못 누르고 많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네, 위축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앞마당을 확인한 건 굉장히 큽니다. 어느 정도 기세적으로 기세 부분에서 열을 부릴 수 있는 정찰이었습니다. 네, 이제 사이클론의 컨트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재밌겠네요. 목표물 고정으로 당겨서 자 선을 많이는 못 때리거든요 어쨌든 세대. 네, 딱 기분만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. 네,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. 네. 오, 두기. 오, 자 친구를 만났습니다. 네, 두기까지 찍어주는 모습인데요 일단. 예. 근데 백동준 선수가 빌드를 완벽하게 지금 파악했기 세기? 때문에 3개까지? 3개까지 찍네요. 야, 사이클론 3개예요. 사이클론! 자! 시작! 자! 아니, 더 비싼데, 더 비싼데 왜 이기질 못하나요? 그렇죠. 네. 도망가기 바빠요. 자, 어느 시간이 훨씬 비싼데. 둘이 아주 호기 좋게 나왔다가 호되게 맞고 돌아왔습니다. 네, 아 이게 평지였으면 사이클론의 대승인데. 예. 아, 언덕 끼고 싸우니까 추적자를 절대 못 이기네요. 평지였으면 말이야. 이렇게 하면서 아마 소리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. 건설로버 세기와 네. 아, 내가 추적자 두 기야 맞는데 말이야. 그렇죠. 살아 돌아왔어. 이게 만약에 말이야. 네. 평지였으면 내가 이겼단 말이야. 네. 이런 식으로. 세기예요.
대기까지는 안 찍네요. 네. 그렇죠. 근데 지금 백동준 선수가 상관문이 지금 빠르게 완성됐기 때문에 아 이거 사이클론 잊으면 막기 힘들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거리도 지금 뭐 다 진출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사이클론 3기가 무용담만 저 전해질지 어 그리고 목표가 고정 사이클론 컨트롤이 자 사이클론 막을 수 있어요? 땡겨야죠.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클론까지 리페어하고 공성 못하면서 땡겨야 되는데 자 이거 공성 조작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대로 백동 선수 공격입니다. 근데 땡기는 것도 태워요. 아 네 그리고 아. 지금, 네 그래도 지금 백동준 선수는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이 선이 살아 있어요. 네 선이 잡히니까 이거 보이거든요. 네 쏙쏙 집어냅니다. 마치 인형 뽑기처럼 사이클론의 한계입니다. 네 이제는 들려줄 무용담도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프로토스는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. 예. 전멸, 뭐 내지는 업그레이드, 연결체 어쨌거나 테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분광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를 추가 소환해서 본진 쪽에 떨궈주면 돼요. 아. 앞쪽은 추적자, 할 수 있는 게 분광기. 예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네다섯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네. 네. 지금 고병준 선수가 앞마당이 빠른 빌드가 아닌데도 이렇게 앞마당 네. 캐는데 한번 이렇게 네,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렇죠. 굉장히 안 좋아지죠. 아 이게 태워버리는 게 네, 차라리 분광기를 그렇죠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더 좋아 보여요. 자 건설 로봇 입장에서는 사이클론이 굉장히 귀찮은 존재일 것 같아요. 어? 잡아야죠. 에이. 아우. 자 누네카시의 차음 분광기 네, 전멸되면 사이클론의 수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네 사이클론 3기도 이렇게 분광기 하나한테는 안 되네요. 네 안 되죠. 그러니까요. 저 분광기가 분광기는 아주 멀찌감치 있고요. 아 무엇보다 테란의 투베이스 최적화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. 프로토스는 관문도 다 늘리고 있죠. 트리플 돌아가고 있죠. 이 전멸만 기다리면 한 타이밍 잡을 수 있거든요. 혹은 테란이 나올 때 분광기 찔러주기만 하면 더 가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네. 뭐 지금 일꾼의 숫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백동준 선수는 관측선으로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육가스는 안 파주면서 병력을 짜내기만 한다면 네.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불멸자도 하나하나 찍어주고 업그레이드까지 또 이제 이번엔 또 전멸 추적자까지 준비하니까 위험수를 다 배제하면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. 최대한 기다려야겠죠. 백동준 선수 제일 좋은 것은 공명파열포까지 딱 끝났을 때 그때 교전을 걸면 정말 싸우는 위치를 잘못 잡지 않고서야 프로토스가 유리한 교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네. 아 근데 지금 우주공항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? 되게 늦네요. 아 이게 지금 의뢰선까지 기다린다면 네 프로토스 인구수가 한 180 정도 될 것 같아요. 한 세월이에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그 전에 잡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해병은 빼주는 모습이죠? 네. 아 근데 그마저도 걸렸습니다. 그래서 빼죠? 의뢰선도 두 기 나올 때 타이밍은 안 나와요. 네. 최소 네 기 이상은 확보가 돼야 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? 자 해병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한 명은 그냥 가고 있습니다. 자 해병 한 기만 버려두고 나머지는 뒤로 돌아갑니다. 외로운 해병 한 기. 아 요거는 그냥 자신의 앞마당 트리플 사이가 아니라 테란의 앞마당 쪽에서 싸움을 걸어도 될 정도로 그렇죠. 몸집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. 백동준 관문 체제도 이미 다 확립을 했고요. 한 번에 소환하면은 원하는 병력을 유닛을 충원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내려옵니다. 네, 근데 3시. 네, 백동준 선수는 그냥 시간을 벌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. 절대 싸워주면 안 됩니다. 네. 자, 의뢰선 2기 나와서 이제 채웁니다. 태우고 나서 이동. 와, 딱 걸렸는데요. 다시 들어갑니다, 의뢰선. 네, 어쩔 수 없죠. 네. 그리고 백동준 선수는 상대방이 트리플이 있는지 없는지의 의도만 확인을 해주면 되고, 진짜 폭풍이 아니라 집정관만 가줘도, 테란이 상대하기 진짜 어려운 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디사나 기록원에서 올라가고 있고요. 중앙 쪽으로 병력 다 모았습니다. 백동주 선수. 네, 이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백동주 선수 지금 8관문이 다 완성이 그렇죠. 되었, 네, 돼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싸우면 돼요. 여기서. 싸우면. 자, 근데 전차도 아이 공성 모드 없어요. 일단 안 되는 상황에서 공성 전차 뒤쪽에 네 사도를 말아요. 근데 붙었어. 백동주 선수가 자 좁은 길목인데 자 여기서 네 백동주 선수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싸웠어요 일단 네, 적절하게 줄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네 아 하지만 병력이 많아요. 추가 소환 아 실제 백동주 선수가 승자로 올라갑니다. 김대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. 네 사실 백동주 선수는 자신의 트리플이나 앞마당에서만 막아줘도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아 초반에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그냥 네, 적진영에서 싸웠어도 네, 압승을 하는 모습이었죠. 네.
자, 진짜 뭐 고병재 선수 처음에 이제 사이클론 3기 2기부터 시작해서 또 3기까지 이어졌는데 이 추적자로 초반기 싸움에 밀렸단 말이에요. 네. 마지막까지 나비 효과가 작용됐습니다. 빌드가 안 좋았습니다. 사이클론을 네. 2기 3기를 찍어버리면 우주공항이 늦어진 그 나비 효과처럼 네. 타이밍이 자연스레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백동주 선수가 전멸이 아닌 그냥 분광 추적자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 추적자에도 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이클론을 그냥 하나에서 욕심내서 2기까지 네. 그 이상을 찍게 돼버리니까 네. 확실히 답이 없는 상황이 나와버리네요. 결과적으로 백동주 선수가 고병 선수를 먼저 잡고 승자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. 자, 승자전에서는 김대엽 선수와 백동 선수의 푸푸전 동족전을 볼 수 있겠네요. 저희 이 경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